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이 팬데믹의 충격에 휩싸인 세계인은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나섭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듣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집니다. 네, 한국의 산지 승원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요,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형과 무형의 문화적 전통을 지속하고 있는 살아있는 불교유산이죠.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음사. 자, 이렇게 한국의 그 산지형 불교 사찰 유형을 대표하는 7개의 사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고대로부터 한반도에는요, 수많은 불교 사찰들이 창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선시대, 성리학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숭유, 억불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도시사찰의 대부분은요, 강제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의 사찰들은요, 오히려 신자들의 정말 신앙처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었고요, 수행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 승려들의 신앙, 정신 수행, 일상생활을 위한 승원으로서의 기능과 특징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요, 오늘날까지 불교 출가자와 신자들의 수행,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승원이라는 점. 불교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된 공간 구성의 진정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승가 공동체의 종교 활동이 이어져 온 성역으로서의 특출난 증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 이런 타고난 가치가 인정받게 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산사. 이 한국의 산지 승원에 포함된 사찰들은요, 입지와 공간 조성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기슭에 자리하고 이 주변 자연을 경계로 삼는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소 규모로 벽을 쌓아가지고 이 자연 지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찰의 건물 배치는 뭐 일정한 형태나 형식 없이 이 비대칭적이고 비정형적인데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당을 중심으로 주불전과 부속 건축물이 신앙적 측면에서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간 안에서 수행 공동체로서 불교 예식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부처의 세계를 구현해 놓은 사찰은요, 이제 인간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유지되어 온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통해 이 정신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 과거의 바람과 오늘날의 바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